네, 2012 SBS 연기대상 레드카펫 행사장이 열리고 있는 상암동 SBS 신사옥 프리즌 타워입니다. 네. 지금 고준희 씨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출연자에서 강동훈의 처제 역할을 맡았죠. 열혈 기자 역할이었는데 네. 네. 드라마와 달리 오늘 굉장히 좀 박시하고 캐주얼한 드레스 입고 나오셨어요. 네. 네. 특히나 또 이 진지한 배역을 맡아서 성공적인 연기 변신이다 이런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의상만 보자면 오늘 여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맞아요. 해변으로 가고 싶네요. 잠시 인터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고준희 씨가 추적자에서 막내 역할, 막내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쟁쟁한 선배님들 사이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좋아했던 선배님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어렵나요, 질문이? 좋아했던 선배님은 박근영 선생님인 것 같고요. 가장 무난한 대답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이후에는 드라마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떤 드라마인가요? 네, SBS 저희 이제 1월 14일 첫 방인 야왕 준비하고 있고요. 네, 아직 촬영은 저는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네, 이 고준희 씨 하면 사실 스타일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거든요. 평소에도 이런 패션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여자로서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네, 여자로서 이제 네. 항상 예쁜 옷만 입으셔서. 2013년에도 좀 더 멋진 활약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죠? 추성호 씨의 부인. 아, 네, 추성호 씨. 네. 일본의 탑 모델, 네. 추성호 씨의 부인이 야노 시오 씨입니다. 와, 네. 역시 모델답게 이 드레스 선택도 참 좋네요. 정말 파격적인 드레스뿐만 아니라 몸매를 정말 다 보여주는. 네. 또 네. 어제 또 흘린 눈물과는 다르게 오늘은 뭔가 모르게 다른 느낌을 확 주셨어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추성호 선수. 우리나라 사람 맞네요. 전형적인 우리나라 사람 좀 성격 급해서 먼저 들어가셨잖아요. 조금만, 그러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셨으면 같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남자네요. 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상자시기 때문에 준비를 네. 위해서 조금 일찍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야노 시오 씨, 네. 여유가 있네요. 확실히 네, 모델 네.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정말 모델답게 오늘 몸매를 한껏 뽐내주셨어요. 그러네요. 네. 이 한국 활동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부부가 같이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역시 뭐 추성호 선수의 그 외조가 네. 굉장히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부인께서 정글의 법칙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정글의 법칙도 이 여성편들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야노 시오 씨 가실래나 모르겠네요. 왜냐면 어제 그 남편분이 정글의 법칙에서 고생하시는 거 보고 우셨거든요. 아니면 같이 보내드릴까요? 그냥 같이 보내. 여행 겸 준비시라고. 네. 서로 어떨까요? 의지도 하고. 네. 네. 아, 정범 씨가 오늘 굉장히 좀 잔인한 멘트를 많이 하시네요. 아, 그럼. 네. 저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정글의 법칙에. 정글의 법칙에. 네. 네. 프로그램 보고 계신 정글의 법칙 PD님 계시다라면 도현범 씨 꼭 한번 네. 오지로 한번. 데려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는 걸로 만족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생각되는 거는. 네. 자, 2012 SBS 연기대상 레드카펫 행사 계속해서 상암동의 SBS 신사호 프리즌 파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또 유리 씨군요. 네, 소녀시대의 유리 씨가 들어오고 계십니다. 정말 드라마 역에서 정말 그 패션 디자이너 역할이었다 보니까 오늘 의상도 이렇게 기대가 됐는데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네. 튜브탑 드레스에다가 정말 롱 자랑이 있는 스타크 드레스를 입으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한 뭐 웬만한 기업이 부럽지 않다고 할 만큼 이 소녀시대 9명의 멤버들이 전 세계 한류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엄청난 네. 외화도 벌어들이고 있는데 유리는 이번에 또 패션화, 패션화를 통해서 또 연기자로 또 멋지게 네. 변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연기 도전이었는데 유명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 역할을 했어요. 도윤범 씨가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그냥 유리 씨에 빠져 있었고요. 그 패션 또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어떤 드레스를 입고 나오지 너무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네. 정말 디자이너스럽게 엣지 있는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연기 변신에도 성공한 유리 씨인데요. 1월에는 또 소녀시대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 대상에서도 축하 공연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기대해 볼 것 같아요. 네. 네. 설마 저 드레스를 입고 하진 않을 것 같고 네. 아이돌 그룹에 같이 있을 때랑 드라마를 할 때는 느낌이 너무 다르신 것 같고요. 네. 점점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기대가 점점 되더라고요. 네. 네. 야, 드레스 멋지네요. 네. 더군다나 이 극중에서 또 패션 디자이너 역할을 맡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드라마를 계속 하시면서도 패션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지 센스가 네. 부쩍부쩍 더 뭐라고 할까요? 발전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자, 잠시 인터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소녀시대로서 그 무대에 섰을 때와 연기에서 섰을 때가 굉장히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은 게 NG 때마다 혀를 낼름낼름 내미는 습관이 있었다고. 네. 아, 지금도 내밀고 계신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저도 모르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당황스러울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들이 그 모습이 귀여워서 뭐라 화도 못 내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요? 잠깐 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네, 당황하셔야 나오실 네, 것 같아요. 당황스러울 때만 나오는 거여서 네. 그 드라마 속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이재훈 씨가 군대에 가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같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쉽고 몸 건강하게 군 생활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성! 또 마지막으로 한류팬 여러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소녀시대 그리고 유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녀시대 유리 씨였고요. 자, 민호 씨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먼저 다른 팀들과 인터뷰를 잡히셨네요. 나누고 있군요. 네, 잠시 뺏겼네요. 저희 한 말 늦었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유리 씨 만나봤는데 너무 아름다우시고 아까 뭐 이재현 씨 얘기도 해주셨지만 면회를 왔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들었거든요. 한번 네.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면회? 네. 근데 지금 면회 가는 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아, 지금 면회 가게 되면 아마도 더욱더 시달릴 수도 있어요. 계속 왜 면회 안 하냐고. 한번 가면 또 계속 가줘야 되는 그렇죠. 눈 무대가 뒤흔들려야겠지 아마도. 네, 아마 고통스러울 거예요. 네. 자, 또 다른 스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분이시죠? 잘 보질 않는데. 박효주신 것 같은데요. 아, 박효주 씨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추적자에서 네. 여형사로 출연을 하셔서 또 명연기를 보여주셨는데 털털하고 또 시크한 이미지의 여형사 역할이었죠. 그렇죠, 네. 네, 이 추적자를 통해서 또 연기자로서 새롭게 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천상 여자신데요, 알고 보니까. 드라마 속에서 형사여서 다른 느낌인데 오늘 또 역시 여자다 보니까 네.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등장하시네요. 아, 네. 또 드라마 속과는 다른 이미지십니다. 그렇죠. 네. 걷는 모습이 굉장히 고혹적이네요. 아, 네. 네. 특히 오늘 조재훈 씨와 또 베스트 커플상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대로 무서운 커플이 수상할 수 있을지 기대 좀 해도 될까요? 네. 조재훈 씨는 아까 약간 기대를 하는 듯한 눈치였는데 네. 과연 박효주 씨와 조재훈 씨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 기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멋진 모습이네요. 역시 이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여배우인 것 같아요. 그럼 여배우의 드레스에 따라서 그날의 정말 레드카펫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남자들의 턱시도는 사실 일종의 들러리인 것 같고 네. 정말 이 레드카펫을 멋지게 그 꾸며주는 아름다운 꽃들은 정말 여배우들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네. 하게 됩니다. 뭐 1년에 한 번 정도 입을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그날을 위해서 다들 준비